전쟁 이거 끝날 것 같다고? 나한테 부탁할 게 있어. 너의 지략을 발휘해야 돼. 사가드 배틀본을 설득해줘. 헤르소니르 몽칼른 부족이 라스타르테를 만나서 레반트와의 평화협상에 동의하도록 해라. 애쉬자이언트를 설득하는 거야. 걔네도 설득해야 돼? 평화협상에 동의하도록 설득한 뒤 몬순의 엘라산을 만나. 자, 아우더드 이어서 갑니다. 저번 메인 퀘스트를 통해서 이제 버그 그리고 몽칼른 부족, 얘가 버그죠.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그리고 몬순으로 가는 메인 퀘스트가 나왔죠. 이동 퀘스트가 나왔는데 가기 전에 노가리 한번 까고 들어가죠. 저번 68화였나요? 의문사편에서 제가 죽었던 게 이제 추위 때문에 죽은 거였는데, 예전에 추위 게이지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안 죽어서 이상하게 안 죽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때 안 죽은 게 버그였던 것 같고요. 껐다 킨 다음에 죽었으니까 버그 때문에 안 죽었던 것 같습니다. 추위 게이지가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그리고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덥거나 당연하게도 이제 뭐 다른 게이지가 부족하면은 죽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파워코일. 파워코일은 이제 레반트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파워코일 자체에 이제 레반트 장인이 만들었다고 써있었는데, 레반트는 제가 이제 갈 예정이 없어요. 메인 퀘스트에서 가게 되면은 가게 될 것 같고요. 저번에 습지로 간 것도 메인 퀘스트에서 가라 그래서 간 거였죠. 사실 뭐 레반트로 가라는 퀘스트가 있긴 한데 없어졌네요. 뭐 어찌됐건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화문,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제가 여기에 이제 대화가 출력이 되는 게 마우스로 가르칠 수가 없네. 리사 에버딘하고 밑에 써있죠. 저거를 대충 읽고 위랑 아래에다가 글의 요약을 적었었는데 그리고 옆에 이제 왼쪽에 너무 게임이 길어지다 보니까 대충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스크린샷을 박아 넣었죠. 너무 조잡해지더라고요. 스크린샷만 박는 걸로 하고 글씨를 내가 입으로 읽겠습니다. 그게 좀 더 이제 설명하는데 이해하기 더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자막 쓰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요즘 진행이 좀 더디죠?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글 막 자막 넣고 이러다 보니까 게임 자체적으로 진행은 더딘데 내용은 없는데 화수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의 대화는 내가 읽는 걸로 하고 자막은 따로 안 띄우고 옆에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왼쪽에다 스크린샷을 박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이동하도록 하죠. 일단은 배틀본에게 갑시다. 여관에 있죠? So the little mouse from Sierzo sends her toys. 이사 얘기 하나 보죠. 시에르조의 늙은 여우가 내게 애송이 녀석을 보냈군. 레반트 놈들과 평화적을 협상한다고. 어림없는 소리. 그놈들의 군대를 다 때려부수고 블루챔버에 충성하는 귀족들을 왕좌에 앉히기 전까지 내게 평화는 없다. 1번 제 말을 들으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2번 지금 당장 군대를 철수시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죠. 2번으로 갑시다. Do you know what you're starting? 감히 나 협박하는 거냐, 애송이 녀석. 1번 말실수를 했군요. 이 내게 두려워하는 거냐, 싸워서 이길 자신 이거 한번 갑시다. You've just made a terrible mistake. 넌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거다. 모든 뼈를 부셔주마, 애송이. 쌍수 처음 봐, 쌍도끼. 저 너무 든든한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잠깐만, 너 너무 튼튼한 거 아니냐? 도끼 스킬 3타. 야, 너 데미 진짜 세다. 안 돼, 나한텐. 잠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 나 살아있네. 아, 깜짝 놀랐네. 야, 플레이어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야, 근데 진짜 세긴 하다, 사가드가. 나보다 훨씬 세네. 그쵸? 체력이 엄청나죠? 나는 한 대 맞고 거의 4분의 1이 달았는데. 팔라듐 세트인데, 나 중갑인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철수하지 않으면 널 죽일 거야 라고 합니다. 나 너무 터프하게 나갔는데 이럴 줄 몰랐는데. 넌 날 죽일 수 없어. 살인자를 전락하여 에버딘 가문의 이름을 더럽힐 생각이냐? 1번 그러면은 불구를 만들어주겠다. 2번
살인자라기보다는 사가드 배틀 포스터즈의 실력자로 추앙받을 것 같은데. 아, 여담이지만 저번까지 캐스트는 전부 이제 내 공로지만 비밀로 지켜졌죠. 한일들, 좀비랜드 같은 거. 아, 3번, 당신의 고집 때문에 콜렉티브가 위기에 처했으니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지. You 3번 fight 합시다. dirty. 싸우는 방식이 Spit. 천박하군. 하지만 인정하겠다.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하지. 레마트 놈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내가 오랬다는 걸 기억해라. 야, 근데 진짜 배틀본이 세긴 했다. 얘가 이제 처음에 리사 납치당했을 때 한번 같이 싸웠었죠? 그때는 못 느꼈는데 적이 약한데도 오래 싸워서 세네. 하라. You fight dirty. 잘 됐고요. I respect that. 역시 저런 터프한 녀석은 힘으로 말을 듣게 해야 돼. 아, 솔직히 말하면은 저 대삼 길어질 것 같아서 설득 안 하고 힘으로 잡은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목표는 몽칼룸 부족이죠. 살아 있을라나? 아, 일단은 몽칼룸 부족 만나러 가겠습니다. 가죠. 자, 몽칼룸 부족이 있는 체르소니즈 아지트 앞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체르소니즈 이쪽이 몽칼레 부족이 있는 도적 캠프죠. 그냥 도적 캠프라고 써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직 안 보이네. 잠깐만요. 저곳이 이제 타락한 무덤으로 가는 뒷길이죠. 아직 열려 있는 것 같죠? 멀어서 잘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부족에 들어가서 부족을 찾고 평화의 협상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데, 다 죽여서 괜찮을라나? 쟨돼 있겠지? 어떻게 얻는지 한번 가서 해결해 보도록 하죠. 갑니다. 자, 몽칼룸 요새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쟨돼 있는데? 대화 될것 같다? 공격을 안 하네?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야. 나 간다. 때리면은, 어떻게 됨? 한번 때려보자. 안 때려진다. 좋아요. 진행하라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죠? 나에 대한 언어는 싹다 있고, 저기 뭐 있지 않을까? 쓰레기만 있네요. 오늘 약간 업돼 있어. 좋아. 좋은 텐션이야. 재채기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시칼검 든 녀석이 아마 수장이겠죠? 지금 나를 공격한 녀석이 아무도 없죠? 너도 공격 안 하지? 안 하죠, 지금. 맛있게 먹겠네. 마녀가 없네? 너가 대장 아니냐? 얘가 대장이 아니야? 열려있네, 여기? 보시면 이제 푸른모래 세트랑 비슷하게 생겼죠? 모자가 약간 다르긴 한데. 데리고 가방에나 내놔봐. 여기 몇 번을 털었는데 센 척하고 앉아있어? 쓰레기 녀석, 진짜 좋은 것도 안 주고. 야, Why does someone from Sierzo dare come here? 시르 출신 녀석이 겁도 없이 여기까지 웬일이지? 휴전이 선언된 걸 다행으로 알거라. 난 너희 족속에 대한 증오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니. 1번 네반트와의 평화 협상에 동의해 주세요. Why should we? Did the Blue Chamber consult us before going to war? 내가 왜 블루 챔버가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 동의를 구했던가? 우리 중에 한 명이 독살당했을 때 너희는 신경을 썼었나? 우린 그것도 리사가 꾸민 짓이라고 이미 알고 있다. 터널의 고스트가 알려주었지.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고 안전하게 지켜준. 터널의 고스트가 아마 타락한 무덤에 언데드겠죠? We want them to burn until they understand. 그들은 에반트가 동부 부족들을 불태워버렸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브루 챔버가 고통받는 꼴을 보니 기분이 좋군. 이제 너희들도 소중한 일을 잃는 기분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겠지. 1번 리사님과의 개인적인 원한을 왜 부족이 남의 사람들까지 확대하는 거냐? 2번. 레반트 군대가 육가에 쳐들어오면 당신 부족도 모두 불타 죽게 될 거다. 고스트는 온갖 무기를 앞세운 로반트 군대의 상대도 안될 테니까. 2번. Trying to scare us? 괜히 겁주려고 하는군. 레반트 군대가 왜 우리를 공격하겠는가? 우린 그들에게 맞서지도 않았는데. 1번. 물자를 약탈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당신 부족도 블루 챔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레반트 군대가 당신이 시에르조의 저기를 품고 있다는 것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그들은 닥친 대로 학살하고 약탈할 겁니다. 2번. 레반트 군대가 당신의 부족을 피한다고 해도 이 주변의 부족들을 모두 학살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근처에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어질 텐데
계속해서 고스트에게 당신 부족 사람들을 바치면 살 겁니까? 이거는 이번 하면은 고스트한테 가게 되지 않을까? 한번 나 고스트한테 가긴 해야 되거든요? 일단 2번으로 합시다. If that's what we have to do, yes. 의미 없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그게 뭐가 어째서? 1번, 방금 스스로 한말잘 생각해보세요. 의미 없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고스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Can't refute that. We agree. 야, I'm 너무, happy with LeVant. 너무 귀가 얇다야. 그렇군, 고스트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이었군. 그럼 레반트와의 평화 협상에 동의할 테니 대신 너희 챔버로드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전해라. 고스트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말이야. 뭐? 아, 된 거야 지금? 고스트는 내가 해결했어 이미. 아, 잠깐만. 아, 그럼 일단 고스트한테 들렸다가 한번 그 가자 글로.